안녕하세요. 저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성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승민입니다. 안면 여성화 수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하면 남성의 얼굴에 있는 남성적인 특징을 교정해서 얼굴을 보다 여성처럼 보이는 얼굴로 만드는 수술입니다. 이러한 수술은 일반적으로 남성으로 태어났지만 본인 내면의 성 정체성은 여성인 환자들, 즉 성 정체성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모습을 보다 여성적으로 보이고 싶어하는 것을 도와주는 수술입니다. 유교적이고 보수적인 한국 사회도 개방적인 사회가 되면서 이러한 성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이 자신의 문제를 드러내고 상담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의료적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저는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 1년간 안면 여성화 수술을 선도하고 있는 UCLA의 로날드 레이건 메디컬 센터에서 안면 여성화 수술을 배우고 돌아왔습니다. 우선 안면 여성화 수술은 성 정체성 문제를 겪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충분한 정신과 상담을 받고 호르몬 치료를 통해서 자신의 성 정체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안면 여성화 수술을 시행하기 전에 먼저 안면부 컴퓨터 단층 촬영을 통해서 환자가 가지고 있는 얼굴의 남성적 특징을 확인하고 이를 교정하기 위해서 얼굴뼈와 연부 조직을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보다 얼굴이 여성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건지를 고민합니다. 그리고 3차원 프린터 기술을 이용해서 얼굴뼈 교정 부위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작해서 보다 정확한 수술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남성의 얼굴의 특징을 먼저 설명하면 남성적인 얼굴은 눈썹 윗뼈가 돌출되어 있고 눈의 바깥쪽 뼈도 발달되어 있으며 턱뼈 또한 여성의 것에 비하여 외축으로 좀 더 두드러져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코의 모습 또한 남성의 코는 좀 더 우뚝하고 콧등이 돌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수술적으로 교정하는 것이 안면 여성화 수술입니다. 눈썹 위 부분과 눈 바깥쪽 부분에 돌출되어 있는 뼈를 사전에 제작된 가이드를 통해 안전한 범위에서 제거하고 돌출된 턱뼈 또한 제거하게 됩니다. 코 성형술도 시행하여 콧등도 매끈하게 변화를 주고 코끝도 보다 여성적인 느낌을 가지도록 변화를 줍니다. 또한 보다 여성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위해 이마와 뺨 등의 지방을 이식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 광대와 턱뼈의 절골술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수술이 가지는 출혈, 감염 등의 위험성을 가지고 있지만 안면 여성화 수술이 가지고 있는 수술의 부작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수술의 특성상 수술 전에 환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수술의 범위와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성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와 동성애자를 혼동하기 쉽습니다. 서로 간의 문제가 혼재되어 있을 수 있으나 성 정체성의 문제를 갖고 있는 환자들은 생물학적인 성과 정신적, 감정적으로 느끼는 성이 서로 다른 경우입니다. 따라서 안면 여성화 수술을 받고자 하는 환자들은 자신의 외모, 즉 보여지는 생물학적인 성 정체성과 감정적, 정서적인 성 정체성과를 일치시키기고자 안면 여성화 수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들과 동일하게 수술 후 안정을 취하고 회복을 위하여 무리한 운동을 하지 않고 술과 담배 등 상처 치유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성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과거처럼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아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안면에 선천성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이들처럼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그렇게 태어난 사람이며 일반적인 환자들처럼 의료진의 따뜻한 관심과 이해가 필요한 아픈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아픈 사람들을 보살피고 도와줘서 이분들이 보다 활기차고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의사로서의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저하지 말고 의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도록 다가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